손님 앞에 무릎을 꿇은 백화점 점원들. 공짜 수리가 어렵다는 회사 방침을 설명했지만 계속된 항의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전주시청 콜센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뒤로 여러 지원 정책들이 나오면서 민원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많게는 하루 3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더 힘이 들게 하는 건 민원인의 말 한마디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 나도 지원을 받겠다라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콜이 늘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이런 민원성 콜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로 인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두 해 전 기준 전북 지역의 감정 노동자는 26만 8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주로 손님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관계를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감정을 숨기고 또는 나의 지금의 감정하고 다른 것을 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감정에 대한 일종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죠. 지난해 전국의 감정 노동자 2,700여 명을 조사했더니 70%가 능력밖의 일이나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손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시달림으로 인한 고통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정신적인 악영향으로 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안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지난 2017년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18살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생 15명 가운데 13명이 그만둔 해지 방어팀에서 일을 했는데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여고생이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해지를 방어하는 업무로 인해서 사실 상시적으로 고객과의 전화 업무로 인한 좀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셨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몬 구조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상조사나 충분한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미비했고 오히려 고객 해지 방어 업무하는 과정에서 상품 판매 실적들은 오히려 회사가 경쟁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나 하는 상황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두 해 전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손님의 폭언과 폭행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면 사업주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원해줘야 합니다. 업무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발생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체계에 따라서 잘 해결이 된다던가 이런 수준이신 것 같아요. 노동계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겨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등 사업주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합니다. 주치 고객들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들은 대리운전기사님들이 많은 상처를 입거든요. 감수하거나 아니면 업체로부터 업무를 차단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청업체에 파견된 하청업체 노동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청업체 동료들은 아예 이 대응 매뉴얼에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욕설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실제 원청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죽음.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법의 현실과 의식 부족이 감정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